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프로입니다. 네, 오늘은요 바로 여기 보이는 우파루파입니다. 우파루파, 우파루파인데요. 이 친구들은 멕시코 중부에서 서식하는 고록룡입니다. 여기에 친구들은 굉장히 하얗고 굉장히 귀엽죠. 그런데요, 우선 이 친구들은 15cm에서 45cm까지 큽니다. 무려 45cm까지. 자, 이 친구들은 사이테스 2급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개체를 키우게 된다면 환경청에 시설 등록을 한 후에 양도양수하는 그런 절차를 받고 정식적으로 키워야 되는 이 친구들의 수명은요 바로 10년이고 자, 먹이는 바로 제가 적대도 먹였던 여기 냉동장구벌레 있죠? 우리 아프리카 말뚝개구리 친구 먹였던 이 냉동장구벌레를 똑같이 먹으면 돼요. 굉장히 신기한 게요, 장기 이식이 다른 개체, 만약 이 개체가 만약 아프다고 가정을 했을 때 작은 개체 장기를 큰 개체에게 옮기면은 부작용 없이 그대로 그냥 사용을 한다고 합니다. 굉장히 거부도 안 하고요. 장기 이식 능력이 굉장히 탁월해서요. 지금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대요. 그리고 성숙할 수 있는 기간은 18개월에서 24개월만 키우면 된다. 오늘은 제가 빠르게 냉동 장구벌레를 먹일 건데요. 자, 먹을지 안 먹을지 모르겠네요. 자, 이게 바로 우리 냉동 장구벌레인데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간이 지나면 녹으면서 애들이 먹을 거예요. 자, 여기 보면요, 여기 지금 점점 녹으면서 우리 냉동 장구벌레가 떨어지고 있죠. 블러드 웜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점점 많아지면요 이 친구들이 냄새를 맡고 와서 먹는데요, 그 먹는 모습이 굉장히 귀여워요. 그리고 번식이 굉장히 쉬워요. 그래서 저도 지금은 두 마리인데요, 두 마리를 키우다가 나중에 성체를 더 데려올 겁니다. 데려와서 정식적으로 신고를 하고 제가 나중에 산란도 받아서 직접 번식을 해볼 예정이에요. 자, 제가 지금 좀 풀었는데요, 한번 봅시다. 어떻게 먹는지 한번 볼게요. 와, 이제 냉동장구벌레가 많이 떨어졌습니다. 자, 큰 개체랑 작은 개체가 있는데 자세히 보시면요, 여기 작은 개체가 지금 다리가 없어요. 오른쪽 다리가 다 없는데 지금 재생이 되는 중인 것 같아요. 진짜 재생이 되고 있어요. 되게 신기하죠? 오, 냄새를 맡았습니다. 오, 먹었어. 오, 야, 먹었다. 아, 귀여워. 자, 지금 먹고 있어요. 아까 제가 한 덩어리 줬더니 막 먹었어요. 지금 배불른가 봐요. 먹이를 삼키고요. 오, 먹는다. 오. 냠냠냠냠냠냠. 먹는 대로 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먹이를 잘 챙겨주시면 금방금방 성장하고 만약에 아픈 친구들은 금방금방 치료가 될 겁니다. 자, 근데 중요한 건요, 얘네들이 수온이 굉장히 민감해요. 18도에서 22도로 설정해 주시는 게 굉장히 좋고요. 여름에는 어떻게 하냐면은 방법이 있습니다. 아이스팩을, 저 같은 경우에 아이스팩을 6개가 지금 냉동실에 들어가 있는데요, 여름에 하나씩 교대로 해서 하루에 한 두세 번 정도 번갈아면서 갈아주는 거죠. 자, 그 방법이 굉장히 귀찮지만 좋은 방법입니다. 해서 아가미가 높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신경 써주셔야 건강하게 지냅니다. 네, 나중에 진짜 큰 모습을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고 싶네요. 이 친구들이 먹는 속도가 뭐 아프리카 발톱개구리처럼 한 번에 많이 먹는 게 아니고요, 천천히 계속 한두 마리씩 입에 넣어서 먹습니다. 흡입을 한 번에 쫙 한 다음에 먹어요. 자, 보세요. 잘 보시면요, 한 마리를 흡입을 딱 합니다. 자, 뒤에 있는 친구 그렇게 먹었죠? 자, 그런 식으로 먹습니다. 느긋하게 먹는 스타일인 것 같아요, 먹이를. 자, 수명이 굉장히 10년 정도로 길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만약에 기르시게 된다면 사육 환경을 확실하게 해주셔야 됩니다. 사육 환경이 커야 되고요, 최소 한두 마리 길렀을 때는 일자 한 30cm, 보통 1.5에서 2자 정도 되면 굉장히 훌륭한 사육장이 될 겁니다. 자, 여기 보시면 먹는 게 보일 건데, 자, 보세요. 쫙. 아이 멍청구리들. 자, 이렇게 굉장히 귀엽습니다. 자, 지금 배불리 먹이고 지금 사육장에 넣었는데요,
아까는 촬영하기 위해서 잠시 빼놓은 겁니다. 네, 지금 여기 오시면 여기 한 마리, 여기 두 마리 굉장히 이쁘죠. 자, 사육장은 이런 식으로 꾸몄어요. 제가 여기 소일을 바닥에 깔아놨는데 이 소일이 먹이를 먹으면서 알아서 이렇게 자기가 걸르더라고요. 그리고 적외체가 조금 다리가 좀 짧은데 그래도 사는데 지장이 없고요. 이렇게 조그만 물고기들이 있어요. 이 친구들은 바로 버들쥐입니다. 나중에 빼줄 건데 지금은 작아서 공격도 안 하고 같이 잘 지내네요. 해서 이런 사육장을 갖췄습니다. 그러면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그럼 다음에 봐요. 안녕.